김기현 국민의힘 중앙 선대위원장 모시고 인사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수석 대표님 정말 말씀 잘하시죠? 네. 근데 그 말에 진심이 담겨있는 것 느끼지 않습니까? 네. 네. 바로 그 진심을 담아서 우리 중앙당은 세종시에서 있었던 압승과 선거 압승 이후에 세종시 발전을 위한 모든 지역을 다하겠다 그런 약속이 진심으로 담겨있다는 걸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우리 우리 이수석 대표님 하도 이런 또 많이 들었잖아요. 먼저 어려운 여분 가운데서도 우리 세종시의 표밭을 묵묵히 읽어가시는 우리 이 마이크가 차이자 거도 다 갖고 여러분, 묵히 표밭에 일로 가시는 우리 동지 여러분들, 후보자님과 당원 동지 여러분들께 감사 말씀드리고, 세종시당위원장을 맡아서 우리 김종래 선배님께서 이 세종시 우리 국민의힘을 재건하기 위해서 앞장서신 것에 감사 말씀드립니다. 최민호 의원님하고 사실 개인적으로 제가 굉장히 많은 친분이 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 세종특별행정수도, 행정도시 만들 때부터 시작해서 여기에서 같이 현장 누비기도 하고 고민도 했던 어찌 보면 세종시를 처음 만들 때 동시대비 의식을 갖고 있는 그런 분이신데 이 원래 계획했던 세종시의 모습들을 되지 않고 민주당 정부와 지방정부와 계속해서 세종시를 장악하면서 잘못된 길로 갔다. 그래서 세종시가 정말 가야 될 길을 놓쳐버렸다. 안타까운 마음을 여러 우리 최민호 의원님께서 제게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세종시 발전을 위해서 저한테 여러 차례 찾아와서 말씀 주셨는데 이제는 그 말씀이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겨주시는 정말 중요한 계획이 눈앞에 다가왔다. 그래서 저는 벅찬 마음으로 세종시 미래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꼭 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시장 8년 동안 했죠. 8년 동안 세종시가 도대체 어떻게 되었습니까? 민주당 시의원들 부동산 투기나 일상들도 오로지 자신들의 권력과 자신들의 치부에만 관심이 있지 세종시민들의 살림이나 세종시의 미래에 대한 관심은 전혀 없이 그냥 누리기만 했던 권력이었다. 이 오만하고 부패한 지방 권력 이번에 반드시 심판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저도 이제 광역시 행정 4년 동안 맡아서 해봤습니다만은 8년 시작하고 나면 더 이상 새로운 아이템이 나올 게 없습니다. 그리고 3선이면 끝이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4년 시간만 때우면 된다는 생각 그런 타승에 접게 되는 것이 일반적인 것입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참신한 아이디어 가지고 있는 미래 구상들을 8년 내에 다 쏟아내어서 가지고 있다면 8년 안에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것이지 8년 동안 만들어낸 성과가 필요 없다면 더 이상 뽑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다 그런 리더십이 없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통문제 해결됐습니까? 도로문제 해결됐습니까? 삼각홍신율 문제가 해결됐습니까? 제대로 해결된 게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세종시는 행정만 가지고서 작용할 수 있는 도시가 될 수가 없습니다. 행정은 말할 것도 없고 주거 그리고 교육 문화 환경 모든 인프라들이 종합적으로 갖춰줘야 자족도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야 미래가 발전할 수 있는 것인데 8년 동안 민주당 정부 그동안 해놓은 것이 이만큼밖에 아니라면 이번에는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육 특구를 지정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교육이 함께 오는 도시가 돼야 세종이 크게 발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삼각홍신율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알아서 하라고 내버려둔 것은 무책임한 행동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바로 최민호
후보와 여러 시의원들이 당선되시면 그 일을 확실히 해낼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그렇죠? 예! 세종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도시다 보니까 지금 지원하는 정도의 제도로는 세종시가 자동도시가 되기 너무 어렵습니다. 그런 만큼 집권 여당의 처음부터 세종시를 설계했고 세종시 위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는 이 최민호 후보의 힘있는 집권 여당하고 그래 여러분들과 함께 보조를 맞추면 저는 세종시민들에게 정말 자랑스러운 자본도시, 자동도시 만들 수 있다. 저는 그런 확신을 합니다. 그동안 저는 원내대표를 하면서 세종의 국회 분원 만드는 걸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 생각은 사실은 여기 분원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국회 본원을 만들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해요. 활동을 해야 그래야 진정한 중심도시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늘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그 방향으로 계속 저는 추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대통령 집무실, 제2 집무실 여기 이제 만들겠다라는 계획을 구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윤석열 대통령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니 왜 그게 제2의 집무실이 되느냐. 똑같은 제1의 집무실 역할을 하도록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통령 제2집무실이 아니라 세종이 정말 중심도시가 되는 제1집무실과 동등한 지위를 가져야 된다 라고 저에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이번에 최민호 후보가 시작이 되면 그 일을 넉넉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확신하면서 함께 하신 우리 시의원 후보 여러분들께서 정말 마음 모아서 세종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세종시 만드는데 큰 역할 해주실 것을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아까 김기영